자유중국의 특사로서 8.15 경축식과 이 대통령각하 취임식에 참석했던 섭검초 외교부장에게 서울대학교에서 명예 법학박사의 학위를 수여했습니다. 식은 8월 16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거행됐으며 윤 총장으로부터 학위가 수여됐습니다. 제3대 대통령 취임 경축을 위해서 미국 아이젠하워 대통령 특사로서 내하는 미 상원 전임 목사 프레데릭 브라운 해리스 박사에 대한 명예 법학 박사 학위 수여식이 8월 31일 서울대학교 강당에서 내외 귀빈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습니다. 한편 해리스의 부인인 헬렌 스트리터 헬리스 여사에게는 같은 날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명예 문학 박사 학위가 수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예학위는 해리스 여사의 국제 친선과 한국 독립을 위한 많은 공적에 대해서 수여된 것입니다. 해리스 부처는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다음 그간 국내 각지에서 한국의 재건 상황을 시찰했으며 9월 2일에 여의도 공항을 떠나 귀국의 도에 올랐습니다. 이날 해리스 부처는 전속 나온 김성공 부장관, 조 외무부 장관 수리, 임주 유엔 상임대사 등 한미 내빈들과 작별 인사를 한 다음 르므니스 유엔군 사령관 전용기에 몸을 싣고 미국으로 향했습니다.